아 미치겠네. 아니 나는 그거 볶아도 먹고 국에도 넣어 먹고 나는 그렇게 한다니까. 야 이제 이거. 아 이게 멸치 요거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갖고. 그럼 내가 다 다듬어 줄게 조금. 고. 그럼 내가 다 다듬어 줄게 조금. 아유 이거 다 없어졌어. 근데 갈수록 한꺼번에 잔소리가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똥은 다 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적당히 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남아. 조금 남았나. 응? 가서 배송을 하세요. 아니, 저 국물 다 쫄겠다. 아유, 한참 무려요. 냅둬요. 이게 빨리 까시지. 까다가 또 슬 또 이렇게 방구 세듯이 세세요. 장모님 깨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까기 싫지. 어이, 참네. 아침부터 이게 뭐야. 내 고역이라니까. 이 사위가 이게 와서 1박 2일을 하면은 내가 이게 고역이라니까. 적당히 편하게 먹고 저 텔레비나 보고 앉았으면 좋은데. 아유, 됐어, 이제 이만하면. 이만하면 됐어요. 입으로 들어간다. 귀에 만나면 입으로 들어가, 뭐가. 저 튀김 대신 뭐를 넣는구나. 그 간장으로 졸여놓으면 돼요, 그러고. 오. 잔소리 할 만하네요. 혹시라 밥 먹자 일로 와. 오씨. 걔 밥보다는 내 밥 봐. 요거. 그것도 많은데. 그건 먹어야 된다. 어떡해요. 어머니가 저렇게 조금 드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엄마 좀 전에 우유하고 바나나 드셨잖아요. 아. 그 국 맛이 괜찮네. 아 여기 밥풀은 내일 먹을 거 하나 붙여놨네. 어디요? 여기? 어머니도 할 말 없고 가세요. 그건 내일 먹을 거. 비상식량이죠. 갔다 부치기는 복실 산책 갔다 와야지. 가시죠. 얘하고 갔다 와. 아이 가세요 빨리. 아이 참네. 그렇게 장모가 좋아 데려다니려고. 아 빨리 일어나요. 가요. 난 사위 별로 반갑지 않아. 나도 뭐 장모님하고 다니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어 그래 알았어. 푹 쉬어 가자. 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아유 내가 못 살아. 하여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이제 잡고 좀 가보시죠. 얘가 나를 가. 이제 빨리 한 다녀보세요. 야, 나 천천히 가.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 가자. 가자. 혹시라 형아. 불러봐. 우리 혹시 잘 있어? 대답 안 하는데. 안 해? 응. 할머니 좀 어, 얘기하시면 돼 그냥. 아이고 우리 외손장가. 야 형 살 빠졌다. 살 빠졌어? 너 너희 아빠가 얼마나 날 가지고 닭다리 한지 못 먹게 해 못 먹게. 해. 할머니 빼니까 뭐 보기 너무 좋아. 할머니 좀만 더 빼요. 조금 더 빼라고? 그래. 조금만 더 빼고 운동 쓰고 어. 그 뭐냐 음식 잘 먹고 그래요. 어, 그래 알았어. 부정자전이네요. 저한테도 그래요. 자기는 엄마같이 생긴 사람이 싫다 그러더라고요. 야 세다. 세다 말이라도. 네, 엄마같이 왜요? 잠깐 저한테 고양이같이 약간 사람은 딱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상하고 개상하고. 자기는 개상이 좋지 고양이상은 너무 싫다 그러더라고요. 김은희 씨는 어느 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강아지 쪽으로 가야지. 저 개상이에요? 고양이는 아니에요. 개상이야? 곰살 아니야? 곰살? 야. 곰살. 낙타상이야. 맞아, 맞아. 곰살 낙타상이야? 어, 그래. 아니, 우리 복실이는 우리 집에 가장 귀한 그런 존재니까 조심해서 살아주길 바래요. 아니, 아빠가 제일 귀한 존재지, 복실이가 제일 저 귀한 존재니. 아니, 복실이 1번이지. 1번이야? 복실이 안녕하니까 걱정하지 마. 1번이 안녕해. 그래. 엄마 좀 바꿔봐. 잠깐만. 야, 엄마 좀 바꿔봐.
복신 잘했어? 복신이? 야, 오매불망 너만 쳐다보고 있고 문간만 쳐다보고 있다. 얘 분당 올 때까지만 해도 망구석이다. 누구 올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없거든.